The Alchemist 20번째 수업입니다. And when, 뭐뭐 할 때, 당신이 뭐할 때, you want, 원할 때, 여건 항상 동사에서 문장을 정리합니다. Something, 어떤 것을, all the universe, 모든 우주가, conspire, 공모한다. spire는 원래 호흡입니다. 호흡인데, 호흡이 영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곧 생각이죠. con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강조하고, 그리고, 함께. 여기서 함께 정도 뜻입니다. 함께 영혼을 맞댄다. 함께 생각한다. 함께 생각을 맞댄다. 뭐 안에서? helping. 도와주는 것에서. 누구를? 당신을. to, 뭐뭐 쪽으로 가도록, 뭐뭐 하도록. 뭐 하도록? achieve. 성취하도록. it, 그것을. they, 그들은 verb이었다. both. 둘다 silent. 조용했다. For a time, 얼마간의 시간, 동안. 보는 뒤에 시간이 나올 때 동안이 됩니다. observe는 이제 관찰하다인데요. 뜻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찰하다, 두 번째 관찰하고 나서 자기 의견을 말하다. 세 번째가 법을 준수하다입니다. 여기서는 관찰하다인데요. 영어 앞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면요. 다시 뒤에 동사가 나올 때 보통 ing를 붙여서 부드럽게 문장을 끝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하면서라고 해석하는데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하면서가 제일 무난합니다. 관찰하면서 the pleasure, 그 광장을, and 그리고 the townspeople, 마을 사람들을. It was, 그것은 이었습니다. The old man, 그 나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Who, 어떤 사람? 관계대명사입니다. spoke, 말했던 것은 first, 먼저. Why? 왜 do you tend? tend는 care의 뜻입니다. 보살피다. 근데 tend 뒤에 to가 나오고 동사 하나면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뜻이죠. 그냥 쓰면 이제 care입니다. 왜 보살피지? a flock 한때 sheep 양들을 because 왜냐면요. I like 저는 좋아하기 때문이죠. the travel 여행하는 것을 the old man 그 나이 든 사람은 point 가리켰습니다. to 뭐뭐 쪽으로 A baker, 한 베이커 빵 장수 쪽으로 어떤 빵 장수? Standing, 서 있는 뭐뭐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하네요. 어디에? In his shop window, 그의 가게 창문에 이 가게가 어디 있는데요? At one corner, 한 모퉁이에 구석지에 of the plaza, 그 광장에 맨 뭐뭐 할때 He was a child, 그가 한 아이였을 때 That man, 저 남자는 원했어, to travel, 여행하는 것을, to, 또한. But, 그러나, he decided, 그는 결정했지, 마음 먹었지, first, 먼저, 뭐 하는 것을, buy, 사는 것을, his, 그의 bakery, 빵가게를, and, 여기도 to가 또 생략됐겠죠? 뭐 하는 것을, put, 두다, 두는 것을, 뭘, some money, 약간의 돈을 aside, side 쪽 어는 일 한쪽에 돈을 한쪽에 둔다니까 저축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저축하는 것을 when 뭐할 때 he is an old man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is going to be going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will입니다. 뭔말 것이다. 그는 보내게 될 거야. A month 한 달을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결국 꿈은 이룰 수 없고.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한달 정도 여행은 떠날 수 있겠죠. He never realized. 그는 결코 깨닫지 못했어. 네, 내용. 동사나 형용사 뒤에 대신 내용입니다. People are capable. capable, 뭐뭐 할수 있는입니다. 뒤에 뭐뭐에 대해서 할때 보통 of를 쓰죠. 그래서 뒤에 of가 나온 겁니다.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뭐뭐 할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뭐 할수 있다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할수 있어. 뭘요? At any time, any 어떤 도, 어떤 때라도 in their lives, 그들의 삶들 속에서 뭘할수 있는데요? Doing, 하는 것을 할수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어. 무엇을요?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을. He should have decided. 그는 결정했어야만 했다. 이 have는요, 지금 have ed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had ed였습니다. head ed는 더 전에 뭐뭐 했다죠.
근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head의 원형은 have거든요. 그래서 have처럼 보이는 겁니다. should 뭐뭐 해야 한다. 그는 결정했어야 한다. 뭐 하는 것을 become 되는 것을 a shepherd 한 목동이 the boy said 그 소년이 말했습니다. Well, 글쎄, he thought 그는 생각했어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the old man said 그 나이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But 그러나 bakers 빵집 가게 주인이 are more important people 더 중요한 사람들이잖아 than 누구보다 shepherds 목동들보다 bakers 빵가게 주인들은 have 가지고 있잖아 homes 집들을 while 뭐 하는 반면에 shepherds sleep out 목동들은 바깥에서 잠을 자는 반면에 in the open 바깥에 노천에서 open이 열린이죠 열린인데요 영어는 형용사는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것 열린 곳 열린 곳에서 결국은 하늘이 뻥 뚫린 곳이니까 노천이 되겠죠 parents 부모님들은 would rather 우들은 뭐뭐 하려고 하다 rather는 좀 이런 뜻인데요 뭐뭐보다는 좀 더라고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보려고 할 거야 their children 그 아이들이 marry 결혼하는 모습을 이거는 동사가 나오고요 보다 결혼하다 동사 나오죠 중간에 보통 사람이 쓰이는데요 이런 경우에 중요한 문법이 있습니다 바로 뒤통수 앞에 반드시 to를 써야 되는 건데요 to가 없죠 그것은 이 C가 감각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지각동사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지각동사는 뒤통수 앞에 to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뭐뭐와라는 표현이 메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빵가게 주인들과 된 누구보다는 shepherds 목동들보다는 the boy 그 소녀는 feel felt 느꼈다. a pang pang은 pain과 같은 뜻입니다. 고통을 in his heart 그의 심장 속에서 think 자 볼까요? 주어 동사죠. 그리고 동사가 나올 때 뒤에 ing 씁니다. 이거 분사구입니다. 뭐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about the merchant 그 상인의 daughter 딸을 there was 있었다 surely 분명히 a baker 빵가게 주인이 in a town 그녀의 마을에도 the old man 그 나이 든 사람이 continued 말을 계속했다. in the long run 오래 달리고 보면 그 말은 결국에는 what people think about 와서 여기서 것이 뜻입니다. 무엇과 중에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about 뭐에 대해서 shepherds 목동들에 대해서 and bakers 빵집 주인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becomes 되어 버린다네. more important 더 중요하게 for them 그들에게는 뭐보다 their 그들의 own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소유하다하고 자신을 한 뜻입니다. 근데 왜 자신을 한 뜻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들 자신의 개인적 전설보다 결국은 자기의 꿈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The old man 그 나이 든 사람은 leaf는 나뭇잎인데요. 영어는 명사가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뭇잎처럼 어떻게 하다 나뭇잎처럼 책을 팔랑팔랑팔랑 넘기다 뜻입니다 팔랑팔랑팔랑 넘겼다 수루 다 통과해서 the book 그 책을 다 통과해서 and felt 그리고 떨어졌다 fall이죠 떨어지다 to 뭐뭐 어디 어디로 책을 읽는 것으로 떨어졌다 갑자기 뚝 그쪽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a page 한 페이지로 어떤 페이지? 명사네요 페이지 명사죠 he 주어 came to 어디 어디로 오다 동사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합니다. 그가 오게 된, 그가 이르게 된 페이지를 읽는 것으로 뚝 떨어졌다. 갑자기 그것을 시작했다. The boy waited. 그 소녀는 기다렸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interrupted. 중간에 방해했습니다. rupt라는 단어가 부수다입니다. break. inter는 사이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사이를 뚫고 깨는 거니까 방해하다 중단시켰습니다. The old man, 그 나이 든 사람을 Just as은 여기서 뭐뭐처럼입니다. 뭐처럼? 영어는 동사가 나오면요. 반드시 동사까지 가서 문장을 정리합니다. 그 자신처럼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뒤에 동사 나오죠? 방해하다, 중간에 방해하다.
비동사 더하기 이드는 수동태죠. 방해 받다가 되겠네요. 헤드를 쓰게 되면 더 전에죠. 더 전에, 그 전에 방해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Why? 왜? Are you telling me? 말씀하시고 계시죠? All this? 이 모든 것을? 글쎄요. 왜 세일럼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목동에게 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또 귀찮아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까지 드러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The Alchemist 20번째 수업이었습니다.